미국에서 25개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늘어나는 등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각 주와 시 당국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아칸소와 몬태나주의 코로나 신규 환자가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5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코로나 환자가 그 전주보다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감소한 곳은 하와이와 아이오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3개 주에 그쳤습니다. 특히 계절이 독감 발병 시기인 가을로 접어들며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주와 시 당국은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 감염 확산 지역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해 가장 위험한 지역의 실내 영업 폐쇄에 들어갔고 위스콘신주도 모든 주내 건물 실내 정원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We are all frustrated and we just want to get back to our Wisconsin way of life. You and me both. But at the end of the day,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have to change the course of this virus and that's going to take a united effort. 그 밖에 켄터키주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 확진자 판정 비율이 4%를 넘어선 매사추세츠주 역시 15일로 예정됐던 유치원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연기했습니다.